신흥 1등이에요. 1등이 무슨 개똥이지? 아주 질거리 널리게 개똥이에요. 어, 그 왜 그래, 그러지? 단속 좀 해주십시오. 네. 이상입니다. 개똥. 아니. 신흥 1동에 개똥이 많다고 말해요? 1동에, 2동에? 1동. 1, 둘 다 아니면 1동? 1동에, 1동에. 네. 우리 신흥 1동 동장님부터 하셨어요. 언제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요? 지금부터 개똥을 없애도록 하십시오. 예. 아,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많아요? 이 본시가지는 강아지가 그리 많지 않은데. 아, 근데 거기는 왜 개똥이 이리 많아요? 예?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시겠지, 어머. 예. 저희가 체크해보고. 예.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사실은 분당에 탄천 있지 않습니까? 탄천. 제가 취임할 때쯤 보니까 탄천에 개똥밭인 거예요. 개똥밭이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다. 그래서 개똥 버리지 말라고 다 써붙였거든요. 프랭카드에만 써붙여놨더니 좀 줄어들긴 하는데 안 보일 때 꼭 버리고 가는 거예요. 그 싸놓고 그냥 싹 자고 봐가지고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. 있으면 이렇게 집어가고. 그래가지고 제가 개똥 주머니를 만들어서 곳곳에 비치해 놨어요. 집에서 안 가져온 사람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지금 분당 탄천에 가면 개똥 쓸 수 있게 봉다리, 까만 봉다리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. 곳곳에.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개 풀어놓고 똥을 누고 다니는 게 있어서 단속조를 투입했습니다. 밤에. 주로 밤에 그러더라고요. 밤에 운동시키러 나가 똥을 누고. 제가 별걸 다 연구해요. 밤에 어둑한 때 개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책시키면서 개도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막 장기가 움직이면서 막 똥을 누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해라.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때 확실히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. 야 진짜 단속하는구나 이거. 걸리면 큰일 나는데 10만 원이다 10만 원. 과태료 10만 원이죠 그거. 그래서 거기도 우리 동장님이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밤에 그 암행 순찰. 그 다음에 이 비밀 단속 그 골목에 숨어가지고 상습 그 개똥 누는 지역을 감시 관리를 좀 하도록 하시죠. 네. 아이 그 아직도 개똥 누고 다니는 사람 있단 말이죠.